안녕하세요. 엑소옥제이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마모토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. 규모는 2.3이고요. 전원 일피는 10km입니다.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구마모토의 최근 지진은 이 구마모토의 연속 지진도 문제지만 그 근처에 이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구마모토에서도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? 그다음에 여기 그 기이수도 도쿠시마와 이 와카야마 사이 기이수에 났고요. 그다음에 두번 났죠. 그다음에 미야자키에서 났었죠. 규슈 미야자키에서 났고요. 그다음에 저기 그 시코쿠에서 났었죠. 카가와. 죄송합니다. 이렇게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구마모토의 히나구 단층하고 후타카와 단층, 이 활성 단층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때릴 경우에는, 일본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중앙 구조선이 있습니다. 이 중앙 구조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흘러가서 도쿄를 치수가 있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와카야마도 통과할 테고요. 시코쿠도 통과하면서 그 통과하기 전에 우선 먼저 그 시코쿠의 북동진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북동진이라는 게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오이타현을 거쳐가지고 우선은 그 당연히 그 어디죠? 아수산을 거치겠죠. 아소. 여기는 아소를 거치겠죠.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있는 이 오이타현을 거치겠죠. 그러면서 시코쿠의 그 에이메현의 이카타 원전이었죠. 이카타 원전 그 3월 18일 날그 승인이 다시 난 오는 연 이카타 원전에 대한 이 난카이 트러프가 밑에 있는 이걸 거치면서 난카이 트러프도 있죠. 도쿄에도 난카이도 쭉 뻗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가미도 최근에 문제죠. 도쿄도 쪽에 지금 다마시에도 지진이 났고 지금 일본 전체적으로 좀 전에도 제가 방송했지만 여기 어디지 홋카이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기 그 남미 뭐 미주라고 그다음에 알래스카죠 알류산 열도 그다음에 쿠릴 열도 캄차카로에서 치고 들어오고 있고 죄송합니다.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 중앙 구조선을 따라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도쿄로 치고 들어갈 경우에 중앙에 이 후지산도 있습니다. 시즈오카에서도 지진이 났었죠 지금. 그럼 이 간사이 지역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 있게 되면은 이 미나미 간토 지역으로 해서 이또이 시즈오카 그 야마나시 그럼 후지산을 또 거친다네요 후지산을. 그러면은 이 원전과 화산이 다 폭발하면서 그런 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지진이 흘러가 지금 난세이 제도로부터 연합군으로부터 대만에서 시작해서 4월 7일날 쭉 치고 올라 들어왔죠. 그다음에 구마모토까지 왔습니다. 도쿄에서 수백 번의 지진을 하고 나간 다음에. 그래서 중앙 구조선을 타서 쭉 지금 올라오고 있죠. 올라오면서 지금 이카타라든지, 이카타 원전이라든지, 뭐 후지산을 치고, 그다음에 아소산을 또 치겠죠. 또매 그, 지금 이 지진만이 아니고, 지금 큐슈 이 사쿠라지마도 지금 그 사쿠라지마도 폭발했습니다. 사쿠라지마도 또 폭발했고요.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큐슈 쪽에 사쿠라지마 벌써 몇 번째 폭발입니까, 이게? 계속해가지고 사쿠라지마, 스와노, 세지마 이 큐슈 쪽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, 그다음에 이, 지금 보시면은 이 구마모토 말고 또 큐슈에 지진이 났습니다. 예,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또 7시 11분에 이 가고시마현 남단 이 오스미 반도에서 3.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50km. 오스미 반도면 이 여기 보시면 이 가고시마 현이 보이시죠? 가고시마 현이 있고 오스미 반도는 여기입니다. 이 오스미 반도요. 이 오스미 반도에서 이 오스미 반도는 여기 있고 지진이 난 곳은 여기입니다. 지금 구마모토의 지진도 문제지만 이 큐슈 가고시마에 지금 사쿠라지마 폭발을 또 했고요.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큐슈가 대폭발의 어떤 지금 근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
지금이 구마모토가 죄송합니다. 구마모토가 지금 중앙 구조선을 타고서 이게 어디까지 지금 치고 올라갈지, 만약에 정말로 이 구마모토의 이 부분이 이게 중앙 구조선을 타고서 치고 올라가서 도쿄까지 가는 거라면은 그 중간에 계속된 폭발을 일으키고 갈 거란 얘기죠. 그냥 가지 않고요. 중간에 뭐 아소산 뭐 수많은 원니카타 원전 뭐 원전부터 시작해서 또 후지산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거치고 갈 텐데 정말 일본은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.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